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들이 다 분명히 있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생선을 다 구워주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알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기적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거기에서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고치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들이 다 분명히 있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생선을 다 구워주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는 꿈에서도 주님 보고 싶고 또 살아서도 주님 보고 싶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은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이루셨고 또 이 기적이 이루게 된 배경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얘기해서 또 종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또 당황할 때에 오늘 당황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 삶에서 당황이 되는 그 순간에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습관이 돼서 어려운 때든 어렵지 않을 때든 항상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꼭 어렵고 힘들 때, 당황스러울 때 꼭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방식으로 하기가 쉬워요.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 이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빠를까?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실수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네? 이게 아니라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실수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 부모님보다도 어쩌면 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 손길을 느낀다면 시기가 앞당겨지든 늦든 그거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전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바로 달려와서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는 그러한 여성 존칭 용어를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러한 공적 신분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여섯 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입구까지 꽉꽉 채우라고 우리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 어머니가 미리 얘기도 했지만 하인들이 또 그 말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물을 항아리에다가 부으라고 하나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를 하다 말고 물을 계속 이 항아리에 부어서 여섯 개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채우고 났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여러 양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내가 물을 떠다가 이 항아리 통에 이렇게 다 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항아리들이 있는 이유가 이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 이런 지역이고 또 뜨거운 나라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 씻을 물을 항상 준비해 놓는 그러한 이렇게 예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그러니까 결혼식 파티를 총 주관하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물인데 근데 그것도 이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따르니까 물이 아닌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신분을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드러내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갈릴리 가나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특별히 그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두 문화나 문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언어나 다 이렇게 헬라적 분위기 헬라적 배경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중심으로 표적 사건, 기적을 중심으로 이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파티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서 집주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건 내놨다가 술에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보통 잔치집의 특성인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숨겼다가 준비했다가 내놓느냐고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물떠온 하인들과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된 배경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렇게 신분, 공적 생애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이상한 사람 보듯 이렇게 취급하는 그러한 당시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멋지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었죠. 마구간에 태어나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나 또 믿지 않을 때나 똑같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나의 잘못된 행동, 언어, 습관,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바뀐다. 그것을 항상 아셔야 해요.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리고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점점 바꿔가게 돼. 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쯤은 바꾸고 변화돼야지. 예수님, 저도 바꾸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간다면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처럼 허들의 물과 같은 존재도 예수님을 만나면 맛깔나는 맛을 내는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아우 저 사람은 별 볼 거 없어. 그냥 무가치하게 생각했는 그러니까 발 씻을 허들의 물을 담는 그 통에 물을 담았는데 그 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물이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바뀌고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되고 또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바꾸어지기 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허들의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샬롬.